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법 입문 가정 자료를 가지고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건축법은 우리 부동산업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어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건축법상 용어 정의를 먼저 좀잘 정리해둬야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들어갈 때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은 건축법상 용어 정의 해가지고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1번 대지 나와 있죠. 이 대지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공법 47문제 중 7문제 나옵니다.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이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라고 할 때, 이 밑바닥이 뭐가 있어야 건축 가능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대지. 이때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 대지 면적 확정되어야 여기에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할 때 밑바닥인 건축 면적을 확보하고 건축 면적. 그리고 이 대지에 딱 이제 층층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단층으로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랬을 때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확정돼야 돼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확정돼야 그 면적 대비 바로 이 건폐를 적용하여서 건폐를 적용하여서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의 크기를 결정하죠. 또 용적률을 적용해서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정하게 되죠. 연면적. 자, 이때 건폐의 뜻인즉 건폐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랬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이때 대지라고 하는 거, 하나의 대지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이렇게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상에 이게 지적도다. 거기에 이렇게 필지가 다 표시되어 있죠. 필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한 필지, 이때 한 필지 할때 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있죠? 이렇게.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하나 샀다. 땅 하나 샀다. 그때 여기다 자기 땅에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 일반적으로 이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아서 건폐를 적용하여 건축 면적 확보하고 용적률을 정해서 연면적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한 개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로 각 필지로 이렇게 각 필지로 나눠져 이렇게 각 필지로 나눠져 있는 이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법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되어 있다고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 이 법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부동산 바로 공시법을 공부할 때 공시법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공부할 거예요. 그때 필지의 뜻도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이 내용이 좀 수월해지는데, 일단 용어청이니까 가볍게 이 대지란 건축법상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가능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다. 이 한 필지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필지를 합해서 그 이상을 합해서 이걸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축법에서. 그래, 이 한 필지 한 필지 있죠. 이렇게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지다라고 인정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 네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다라고 인정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두 필지 이상을 합한 그 필지의 땅을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수가 여섯 가지였어요. 그런 경우가 여섯 가지였는데, 그 경우수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기본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드릴 겁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아주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바로 이거 가볍게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를 합해서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고, 또 이 한 필지였는데 여러분이 농지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면적이 1만 정도다. 상당히 넓다. 그랬을 때 이거 다 전용해 나가려면 전용비인 농지보존 부담금도 내야 되니까 다 전용할 필요가 없고, 이 정도의 땅을 측량해서 한 필지 일부를 측량해서 여기다 농가주택 하나 지고 싶다고 할 때는 한 필지 일부만 측량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 농가주택 같은 거. 그때는 이거 한 필지 전부 아니죠? 한 필지 일부. 한 필지. 여러분이 이것도 농지요, 이것도 농지인데 이것은 전이고 답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이 농지 소유자입니다. 두 필지죠. 그때 농가주택을 배치할 때에 자기 땅인데 도로가 있다. 근데 측량해가지고 두 필지 일부 여기를 측량해서 여기다가 농가주택을 건축할 때니까 농지 허가 좀 내주세요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두 필지 일부죠. 아까 이건 한 필지 일부죠. 그때 이것만 하나의 대지로, 하나의 대지로 건축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상 이 한 개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두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고, 한 필지 일부 아니면 두 필지 일부, 이걸 일 이상의 필지 일부라고 그래요.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다섯 개가 있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지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할 수 있어요. 또 1,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건축법상 바로 3번을 볼까요? 3번을 보기 전에 2번. 건축법상 적용 대상인 건축물 뜻이 나오죠? 이 건축물의 뜻도 3년 전에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은 무엇이냐? 건축물. 건축물이란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에 정착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그랬죠. 공작물 중 지붕과 그리고 벽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건축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이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뭐가 필수로 존재해야 되는가? 지붕이다 이거.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 그냥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과자가 키포인트다.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지붕과 기둥과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 두 개,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두 개만 있어도, 세 가지 부분이 있어도 건축물이다. 뭐가 꼭 써야 되는가? 지붕.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딸려있네, 이렇게 딸려있네, 붙어있다, 이걸 딸린다. 붙어있다, 이 건축물에 붙어있다, 이걸 딸린. 또 딸려있다, 그 말을 부속되어있다,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건축물에 붙어있는 그런 시설물인 담장이 붙어있다, 굴뚝이 붙어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로 봐요. 만약 분리되어 있으면 공장으로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땅속을 지하라죠. 여기 땅속, 땅바닥을 지표면이라 합니다. 지표면 아래에 있다, 지하겠죠. 지하의 공작물 중 점포가 있다든가, 차고, 창고, 뭐 공연장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이것도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또 지상에 기둥 박아가지고 그에다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이걸 고가라고 해요, 고가. 그리고 높을 고, 실험가 해서 고가 위에 공작물 중 점포, 차고, 공연장, 사무소 뭐 등 이런 것들 있다면 이것도 건축물이 됩니다. 여기 건축물 뜻을 좀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그것도 출제된 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용도라는 게 나오죠. 용자가 뭔 용자냐?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쓰임새를 용도로 한데, 건축법상 건축물로 쓰임새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29개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이걸 건축물로 용도 분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이 건축물로 용도, 용어의 뜻이니까 건축물로 용도란 건축물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의 모양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형태가 있겠죠. 그래, 이 건축물의 유사성을 띠고 있는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만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층의 뜻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하층은 시험에 나옵니다. 지하층이란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되어진다. 그랬을 때 여기 땅바닥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표면 그래죠. 지표면, 땅 지자 표면, 지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속에 완벽하게 지표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 층을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층 그러죠.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층은 땅 지자 지표면을 붙여서 위에 있으니까 지상층 그러죠. 그래, 이렇게. 그래, 이때 이렇게 완벽하게 땅속에 묻혀 있는 층, 당연히 지하층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아까 이쪽 건물의 지하층은 완전히 땅속에 다 묻혀 있으니까 지하층 이렇게 하는데, 지하층을 지하층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층,
최하층을 보니까 지하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최하층이 그 층의 일부가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다. 지표면 아래에 있다.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으면 우리는 흔히 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자로. 반자. 절반이 땅속에 묻혀있다. 절반. 반자. 반자라는데 이게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건축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때 이 건축물의 이 최하층이 지하층이면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가 되느냐. 건축물의 층수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데 그 토지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대지가 녹지역이 있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역이 있다든가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자연취락지역이 있다. 이런 곳에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바로 층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4층에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층수를 하나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4층이면 아까 그런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바로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 지상층으로 판정되면 5층짜리 건축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제합니다. 지하층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계산한다. 이걸 산정이라 하는데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층수는 제외를 한다. 지상층에 있는 층수로 계산한다. 꼭 아시고. 그래 이 건축물에 있어서 이 반자로 되어 있는 이 지하층이 만약 지하층이면 이 건축물은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제외하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되지만 만약 이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판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이것도 층수에 포함되니까 한 층이 더 늘어나서 5층짜리가 되어버리죠. 5층짜리가 되어지면 바로 아까 그런 층수 4층의 건축물을 건축되어 있는 그런 용도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하층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 지하층의 기준을 지하층 정의라 하는데 지하층은 이렇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건축물의 최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 땅바닥 아래에 있다. 건축물의 바닥이, 바닥이죠.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여기까지 높이. 이게 앞에는 전면이 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면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땅속에. 그리고 그래서 이 반자로 되어 있는 이쪽을 묻혀있는 정도로 쟀더니만 이가 2m 묻혀있고 1m 묻혀있어요. 이 건축물의 층 높이는 4m 합시다. 4m. 그랬을 때 여기 3m 그냥 아까 2m 묻혀있다. 1m 묻혀있다. 그러면 여기 묻혀있는 정도하고 이쪽 다르죠? 그때 합합니다. 그러면 3m가 되죠. 2m, 1m. 두 간대 아까 높이를 측정했죠. 2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5m. 이걸 이렇게 양쪽을 더했다. 가중. 더할까? 중첩해서. 2m, 1m 더했다. 가중. 가중 평균을 냈다. 2로 나왔다. 이걸 가중 평균화 높이라고 그래.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층 높이가 3m 했다면 2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지하층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지상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층 높이가 지금 4m일 때에 평균 높이는 이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 못 됐죠. 못 됐으니까 2m 못 됐으니까 이것은 지상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땅을 좀 메꿔야 되겠죠. 반자 만들 때 땅을 메꿔가지고 반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평균 높이를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면
지하천으로 인정이 돼요. 이때 지하천으로 인정받고 나서 건축공사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사용승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장맛비가 내려가지고 이거 다 흙을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지상에 다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방건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층을 뜻 잘 아셔야 돼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거 꼭 좀 알아주시고 이런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제한다. 그 다음에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계산할 때도 지하층 면적을 제한한다. 그러나 그냥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바닥면적이 포함되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했으니까 지하층하고 지상층 바닥면적을 다 연타적으로 합산한 것을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연면적은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하층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설치는 자유라 시켜놓고 있다.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다.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강제 의무화 시켜놓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가로놓기를 해보자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 수치가 아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할 중요한 수치니까 2분의 1을 넣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주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 거실. 이 거실도 과거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거실이 뭐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 있는 공간 중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그 다음에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작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직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그 다음에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이런 방들을 다 거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 오, 작, 집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만을 말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그 다음에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그 다음에 직무, 집회, 작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거실에 포함된다. 7번. 이 7번은 최근에 3번이나 그것만 딱 돼가지고 문제 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어요. 2번 2021년도 제32회 시험에서도 주요 구조부는 출제가 되니까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로 합니다. 주요 구조부. 그래, 주요 구조부가 뭐냐 하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계 도서에 의하면 그 벽을 만들며 있어서 철근 넣고 그 다음에 레미콘으로 바로 이렇게 시멘트로 벽을 만들게 돼요. 그런 벽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쫙 쓰고 있습니다. 그런 벽을 내레벽을 합니다. 이 내레벽은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인 주요 구조부에 해당해요. 그래, 내레벽이지 힘을 쓰지 않고 있는 벽 있죠. 벽돌로 싸우고 필요하지 않은 뜯어버리는 벽 이런 것들을 비내레벽, 힘을 받지 않는 조직벽이라는데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네 가운데 박아가지고 건물 짓죠. 건물 세울 때 기둥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퍽 붕괴되죠. 기둥도 주요 구조부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요. 기둥을 만들었다. 기둥 만들었어요. 이 기둥과 기둥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물어주는 것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 이 보도 주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려보면 보가 가운데 푹 꺼져가지고 건물 붕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사이 기둥을 이렇게 넣어줘요. 기둥과 기둥 사이 사이 기둥,
사익기둥을 넣어준데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 세울 때 또 기둥 넣고 포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하고 이 포가 안 물러 있으면, 물려주지 않으면 이건 이쪽으로, 이것은 이쪽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건물을 세우더라도 건물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포와 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포를 물어주는 걸 넣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작은 보라고 그래요.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냥 보예요. 어? 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 바닥 치고 또 바닥 치고 바닥 치고 올리겠죠. 이 땅바닥하고 붙어 있는 바닥을, 땅바닥하고 붙어 있는 바닥을 최하층 바닥을 합니다. 최하층 바닥은 더 이상 땅바닥에 받쳐줄 수가 꺼질 일이 없죠. 근데 여기 바닥 있죠? 바닥 있죠? 이 바닥은 잘못하면 붕괴돼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지만 바닥은 주요 구조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건축물 지붕 올렸는데요. 지붕 올렸는데, 이 틀을 만듭니다. 지붕 올리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틀을 쫙 짜죠. 이런 지붕 틀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 계단을 설치하죠. 그걸 주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물 받겠다가 건축물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옥이라고 그래요. 건물옥. 그래 옥 내에다가 계단을 넣을 수 있고 건물 받겠다도 넣을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해가겠습니까? 옥의 계단이라 옥의 계단. 그래 안에다 넣는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냐? 건물 받겠다가 세우는 것을 옥의 계단합니다.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합니다. 태양을 뭐랍니까? 한자로 태양량. 이 해가 들으면 어때요? 막아줘야 되겠죠.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이 시설 뭐라고 하냐? 차양이라고 그래요. 차양. 차양은 주요구조부 아닙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주요구조는 이 여섯 가지만 한다. 이걸 달달달 머리에다 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 머리자 따서 기억합시다. 내기 바보. 무엇을 내기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네 보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이에요.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 두십시오. 그러면 시험장에서 균형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구조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기, 그래서 벽 앞에는 내력 벽할 때 내력을 쓰고 기둥, 바다, 그 다음에 보 쓰고 지붕틀, 주계단 해서 여섯 개 부분을 지역 구조부를 한다. 여기까지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둥 중에서 사익기둥, 바닥 중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에다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건축 행위에 대해서 결합건축, 대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또 쉬었다 하죠.